출범식은 45명의 18기 평통 자문위원과 오세창 동두천 시장,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이만택 교육장, 권용한 동두천 소방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박인범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안보는 철저히 하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 정책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 협의회는 제18기 활동 목표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으로 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통일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